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동 쉽게 하자 마랑입니다. 이제 뭐 흔히들 하시는 바벨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손바닥이 내 허벅지를 향한 상태로 이렇게 서 있으면요, 어깨선부터 끝까지 일직선으로 나와요. 근데 손바닥을 앞쪽으로 넘기면 팔꿈치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각도가 생기죠. 우리 개개인마다 신체의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에 맞게끔 바벨을 잡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면 나와요. 잡은 상태에서 그냥 올리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딱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팔꿈치의 위치. 팔꿈치는 그냥 제 옆구리에 붙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봐도 수직, 옆에서 봐도 수직이 있으셔야 팔꿈치 부상이 없어요. 간혹 여러분들이 무리 욕심이 있거나 과한 세트 수와 랩스를 하게 되면 팔꿈치가 아픈 향에서 들어오는데, 팔꿈치에 부상이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두박근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팔꿈치가 올라오게 되면 흉근과 삼각근이 쓰이게 됩니다. 뭐 리프팅에 있어서는 들어올리면 뭐 상관없다지만, 여러분들이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의 운동은 어느 정도는 지금 정도를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팔꿈치를 힌지라고 생각했어요. 팔꿈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에 포물선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이 바가 수직으로 올라오면 안 되고요, 포물선으로 올라오게 되셔서 효율적인 수축과 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무게가 많게 되면 바벨에 쏠리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치팅이라고 하는 이런 반동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말씀드린 대로 고립된 운동을 하시기에는 너무 반동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상대적으로 이거 약하신 분들은 상체를 살짝 뒤로 애초에 밀어주세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가 좋으냐면 코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코어도 운동이 되고, 여러분들의 이제 반동을 쓰는 동작을 애초 당시부터 저희가 차단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근육이긴 해요. 하지만 무리하게 하다가는 균형이 안 맞으면 팔꿈치가 부상당하기 때문에 2두 운동이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3두 운동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2두 운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만큼 3두 자체도 비중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를 한번 다치게 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다치면 안 나아요, 잘.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시라. 어때요? 좋으셨나요? 운동 계속 하시고요. 운동은 어떻게 해야겠다? 운동은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노바.